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많으신가요? 남들보다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남들보다 나는 친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중요한 거냐?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 조금 더 깔끔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주 훌륭한 우리 조관일 박사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관일 박사님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쓰신 자기계발 분야의 최고의 멘토이신 분이죠. 조관일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인간관계 조금 더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그리고 깔끔한 인간관계 가져가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조관일 박사님을 두 번째로 또 제가 이렇게 면담 요청 드려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자기발 쪽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멘토시잖아요. 근데 쓰신 책들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도 여러 개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관일TV의 조관일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잘 아시죠?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TV의 이동환 원장님하고 같이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엄청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이 인간관계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판도라 상자 같아가지고요. 예. 참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리고 블랙박스입니다. 이게 워낙 참 온갖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건데요. 우선 사람 인자에 인,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이 같지 예. 않냐? 그리고 이제 동의하시겠지만 살아보면 볼수록 결국은 인간관계더라고요. 예, 세상이 뭐 인맥이 좋냐 나쁘냐, 뭐 인맥 사이가 옳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어쨌든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결론은 뭐 닥치고 인간관계더라고요. 닥치고 있는 관계. 예, 인간관계.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뜻을 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닥치고 그렇습니다. 있는 예, 관계. 닥치고 인간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이 정립을 해야 될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양과 질에서 어떤 비중을 둘 것이냐. 인간관계도 양이 있고 질이 그렇죠. 양이냐 있죠. 질이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마당발. 예, 마당발이 이제 인간관계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양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력이 뻗치는 사람은 뭐 많이 사귈 거고, 그렇죠. 예, 저처럼 아주 늘 만성 피로에 허덕이는 사람은 몇 사람만 사귀고. 그래서 저는 저보고 인간관계에서 이 인맥을 형성하려면 몇 사람을 사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학설에는 뭐 250명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예 있습니다. 있었죠. 근데 250명. 제가 볼 때는 뭐 250명이냐 200명이냐 그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면 다다익선입니다. 정치는 그렇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10만 명, 100만 명다 좋죠. 그러나 일반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마당발이 되면은 사람을 사귄다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돈 나가고 시간 시간이 나가고. 일단 많이 필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직업과 취향인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뭐 200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질의 문제를 꼭 고려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거를 잘 관리하는 게 좋고, 자기 네. 나름대로 그 양을 자기에게 맞게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 이런 분들 빼고, 예, 예, 예. 뭐 한 몇 명 정도의 그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몇 명 정도 적당하다고. 저는 그것도 사실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네.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네. 전화기 안에 있는 이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 네. 다 숫자가 비슷한데 되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많으시죠. 예. 그런데 이걸 네. 보면 알잖아요. 5,000명 정도의 페이스북 친구가 있지만, 네. 내가 소식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을 숫자를 세보면요. 200명 내외. 아, 맞, 그쯤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그걸로 이게 뭐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아, 5,000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네, 있는데 내가 네. 어떤 소식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많으면 200명. 200명. 보통 보면 한 120, 30명. 네, 네. 그걸로 봤을 때, 네. 대략 내가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100명 내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꾸준하게 이렇게 자주자주 연락도 좀 하고, 네. 뭐 있을 때 같이 통화할 수 있고, 편안하게.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몇백 명까지는 안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 저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주셨는데, 양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네네. 질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럼 어떻게 질적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여기다 쓰면 여러 가지 요령이 많고, 뭐 책에도 뭐, 네. 뭐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책이 있죠. 예. 근데 네. 그거 뭐 다 말씀드려봤자 기억도 못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장님 만나 뵙고, 네. 아, 이 얘기를 할 때 꼭 요것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네. 이제 네. 연구를 해갖고 왔어요. 너무 중요한데. 예. 네.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신도시. 신?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 네, 신도시. 아. 예, 외우기 쉽게요. 아. 제가 신도시. 구도시, 신도시 할 때. 예, 신도시. 신도시. 네네. 역시 우리 박사님은 탁월하세요. 아주. 이런 말씀. 네. 첫째, 신. 네.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거죠. 아, 신뢰. 예.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 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100명이든 몇 명이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신뢰를 내가 줄 수 있느냐. 네. 이 신뢰는 두 가지 신뢰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신뢰가. 인간으로서의 신뢰. 예,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소개할 거 아니에요. 야, 내 친구 새겨봐.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뭐 그렇죠. 느낌 예. 있죠. 두 번째는 능력의 신뢰가. 아, 능력. 그 사람 시키면 해내. 아,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예, 예. 믿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퇴직한 이후에 특히 일자리를 창출할 때 보면 꼭 인맥으로 되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 소개하시려 할 때 두 가지가 믿음직하지 않으면 소개를 못하죠. 하나는 그 사람은 정직하고 절대로 해코지 안 할 사람이야. 하나는 능력, 그건 뭐 보증해. 이 두 가지가 같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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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것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첫째로 제가 뽑고 두 번째 돈은요. 네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냐. 예, 도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새깁니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꼭 금전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힘들 때 하소연하면 그래서 맞아요. 격려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이 도움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심리적 도움도 도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만났을 그러니까, 때 마음 편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요. 이게 도움 닿는 거잖아요. 엄청난 도움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을 때 그래서 좋아요라도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지 쓸데없이 시비 걸고 말이죠. 사람 염장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편해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또 도움을 내가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직한데다가 네,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도움이라는 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 심리적인 도움. 그렇습니다. 예, 포함되는 예, 거죠. 힘들 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정말 예. 큰 도움이죠. 그 굉장히 예. 큰 도움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예. 그런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네. 그다음에 신도시. 마지막 신은 뭐냐면은 역시 인간관계는 시간이 축적돼야 됩니다. 아,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축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급적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네. 즉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어떤 일 가지고 같이 만나야 되고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직하지도 네.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예.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죠. 아, 식사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이냐 질이냐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 수많은 책 저도 책을 썼습니다만 네. 그 원칙 외울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신도시 신도시 예. 신뢰와 신뢰 그 다음에 도움 그 다음에 시간을 함께 예 시간의 축적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다가 담아두고 네. 사람을 대한다면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훌륭한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와, 정말 제가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 박사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저희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의 멘토로서 또 이렇게 쭉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시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 박사님 처음 알게 된 게 네. 2008년도, 9년도 정도 맞습니다. 예. 벌써 10년 됐어요. 예. 근데 제가 10년 동안 쭉 배우면서 한결같으시고 정말 저희 후배들, 후배 강사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도움 주시고 계셔서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도움을 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이렇게 응원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 또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3월달인가 5월달에 시작하셨죠? 작년 7월이요. 아, 7월에 하셨네요. 예. 제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조 박사님이 시작하는 거 보고서 따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 별 말씀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저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하시는 거 보고서 야, 정말 훌륭하시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지금까지 와서 저도 1년이 지금 돼서 아, 예. 네, 정말 또 거기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폭발적으로 양 구독자가 늘어나기를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찾아뵈도 되겠죠? 예, 예, 자주 뵙고 네, 이런 네, 얘기 가지고 또 방송 같이 네. 해서 우리 양쪽의 구독자님들이 네. 서로 또 교류하고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 조간일 TV 꼭 가셔서 또 한번 구독해 주시고 또 저희 오늘 이 영상 정말 도움 되셨다면 저희 교육하는 인생의 동안 TV 또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